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 채널이에요, 하여튼. 뭐 별거 아닙니다. 거의 다 제가 게임하는 거를 해요. 뭐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녹화해서 그거를 보이던가. 거의 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거 있으면 저의 의견, 저의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 비디오 만든 것 중에 저가 반응하던가, 뭐 그런 거 같은 거요.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책을 읽었던가, 음악을 들었던가, 영화를 봤던가, 게임을 했던가, 그거에 저의 생각, 저의 의견, kind of, review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가 제가 좋았는지, 뭐가 나빴는지, 그런 거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저의 유튜브 비디오고, 그런 거라고 지금 알려주려고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트레이닝했거든요. 그 새로운 취직했던데, 거기 오늘 가서 트레이닝했는데, 오늘 가서 이제 투르링 하는 거예요. 투르링 왔는데 다섯 학생들인가 연결됐어요. 지금 엄마한테 전화 오네요. 여보세요, 엄마. 응, 엄마. 네, 잘 지내요. 여기요, 여기는 아주 따뜻해요, 날씨 오늘. 네. 엄마, 지금 서프라이즈도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지금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딱, 전화하니까 엄마 목소리도 비디오에 녹화될 거다. 엄마 하고 싶은 말 하면 말하세요. 멋있겠네요. 뭐, 매일마다 치는 피아노인데, 뭐. 네. 그러게. 아, 오늘 월요일이네. 근데 뭐 수요일까지는 올수 있겠네. 새벽 예배는 취소됐겠네요. 네. 하여튼 조심하시고 운전도 조심히 하세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면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고요. 잘했네요, 잘했네요. 하여튼 아빠가 저 유튜브 비디오 있다고 궁금해 하셔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지금 비디오를 만들고 있을 중이죠.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비디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이거 비디오 만들었다고 이메일 주려고 그랬지. 근데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딱 전화하니까 더 서프라이즈네. 네. 네, 이제 목요일에 시작해요. 목요일, 이번 목요일. 목요일에 이제 학생들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다섯 명 연결해야 되거든? 근데 그 다섯 명 가족마다 내가 전화 걸어서 스케줄을 짜서 하는 건데, 세 명은 똑같은 가족이에요.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들. 그래서 거기는 전화해서 이제 시간을 짰죠. 그두 명은 한 사람은 내일 저한테 전화한대요, 스케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메시지 남겼어요. 그래서 다섯 명을 시작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바라기는 10명을 하면은 40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돈벌수 있죠. 네,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네, 다행히 이거는 좀 뭐냐 시간이 늦어가지고 직업 또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보면. 그래서 알아봐서 뭐 직업 또 하나 알아봐서 내가 좀더 나한테 맞는 거뭐 소셜워크 직업 같은 거 찾거나 파트타임 직업 얻거나 그러겠죠.
아니, 내가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모랑 같이 부모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거의 그래서 오후에 시간 있죠. 네. 하여튼 지금 이제 5분 녹화했네. 이제 비디오는 이제 끝나고 전화를 계속 통할게요. 하여튼 비디오 잠깐.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진 저 보고 녹화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네. 잘 지내세요.